대학생들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땀방울이 농어촌에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 산하기관인 다선둥지복지재단은 농어촌 집고쳐주기 자원봉사활동 희망가꾸기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24개 대학의 자원봉사 대학생 4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희망가꾸기 운동의 성공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다선둥지복지재단은 민관협력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통해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집 고쳐주기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가꾸기 운동은 자원봉사자의 재능 기부로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농어촌 마을에 보름 이상 체류하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해 매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발대식에는 한국연예인봉사활동단체인 한마음의 회원들도 참석해 희망 가꾸기 운동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우리의 저희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정말 우리 열심히 하자. 정말 귀감이 되자, 모범이 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할 겁니다. Let it go! Let it go! 열심히 가서 그 집 주인 입장에 서서 아주 집 고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네, 아직도 농어촌 곳곳에 집 때문에 불편과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봉사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행복해지신다면 그거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올해 농어촌 집 고쳐주기 희망 가꾸기 운동은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자원봉사자 약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재TV 이지영입니다.